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도킹 텐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한강의 주차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킹 텐트는 차량의 차박용으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텐트입니다. 쉘터와 달리 트렁크에 간단하게 설치를 하시면은 아주 시크릿 공간으로서 만점입니다. 특히 봄, 여름, 가을에 벌레와 모기들이 들어오는 것을 충분히 막아주는 아주 좋은 텐트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사시게 되면은 3만원에서부터 20만원 정도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트렁크에서 걸치고 바퀴 양쪽에 줄로 걸치면은 끝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나와 있는 것은 2분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2분이 더 걸린다 하더라도 5분 안에는 충분히 설치가 가능한 도킹 텐트. 차박을 하시는 분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필수 아이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해서 도킹 텐트를 치고 나면은 안에 메쉬가 있어서 모기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문을 개방을 해봅니다. 바깥에 있는 텐트에 천을 걷어 올려서 저렇게 안쪽을 개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기장 메쉬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모기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안에서 주무실 때나 그렇지 않으면은 필요시에 텐트를 닫으시면은 충분히 시크릿 공간이 나옵니다. 너무나 설치하기가 쉽고 철수하기가 쉬운 도킹 텐트. 그리고 부피 또한 아주 작습니다. 작은 쇼핑백 정도 되는 2kg 정도의 무게 이 도킹 텐트를 눈여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설치 다 끝났고요. 바깥 텐트는 걷어 올려서 안에 메시창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잘 안 보이고 트렁크 안에 들어가서 차박을 하시면서 실내에서 바깥으로 보면은 아주 잘 보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공간이 완전히 틀리죠. 바깥에서 보실 때와 안에서 보시는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지금은 촬영을 위해서 도어와 선루프를 개방을 했는데 실제 문을 다 닫았을 때는 완전히 자신만의 공간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나만의 공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크릿 텐트로 도킹 텐트가 안성맞춤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한번 소개를 드려봅니다. 아주 저렴합니다. 굳이 비싼 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하기에 맞는 도킹 텐트를 선택하시면 될 듯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차박용으로서 도킹 텐트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